네, 다음은 11월 28일 목요일 오늘 있을 행사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와 인문학의 미래 정책 토론회가 9시 반에 국회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철도공사 문수역 철도물류센터 개장식이 오후 2시에 문수역에서 있습니다. 감고을 상주 이야기 축제 평가보고회가 11시에 상주시청에서 있고, 풍수회 저감종합대책주민공청회가 오후 2시에 문경시청에서 있습니다. 의성 보훈가족 작은음악회가 10시부터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조선의 명재상 약포 정탁 공연이 저녁 7시에 예천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청송 성덕댐 이설도로 개통식이 오전 11시 반에 이설도로내 무게교차로에서 열리고, 도립예술단 전통시장소음악회가 오후 2시에 청송 진보시장에서 열립니다.